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니 그 짬뽕이 얼마라고? 얼마라고? 짬뽕이 제가 봤는데 10만 9천 원 한 그릇에. 와, 한 그릇 10만 9천 원이라고요? 한 그릇 10만 9천 원? 야, 보통 원래 지금 짬뽕 가격이 얼마죠? 짬뽕이 원래? 보통 이제 7천 원에서 비싸면 만 원 하죠. 7천 원에서 8천 원? 네. 오, 근데 10만 9천 원 얼마나 이게 인기가 많으면 저희도 궁금해서 맛박 감스트 예, 맨망기 형님, 이 형님 이제 1895년생인데 세 명이서 왔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나는 짬뽕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근데 또 좋아해. 이게 뭔 말이냐면 먹을 때 먹는다는 얘기야. 아, 저도 똑같아요. 보통 이제 짜장면을 많이 시키는데 네. 짬뽕이 있으면 짬뽕 먹어요 저도. 뭐야? 안녕하세요. 아, 일단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존나 신기한데? 다시 가는데 형님? 이거 누가 운전하는 거야? 뭐야?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거 쓰는 거에 8만 원 같은데? 어. 아니 아닌가? 빨리 가! 빨리 다시 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로봇가 원래 여기 멈춰야 되는데 그냥 테이블로 옮겨가. 아, 저기 아, 맞네. 여기로 못 오네. 어, 맞네. 오, 잘 가. 아, 잘한다. 근데 어떻게 하면 10만 원이 나오는 거야? 신기하네요. 참 웃긴 게 옛날에 짜장면을 한번 얼마였죠? 그게 9만 원? 5만 7천 원인가? 5만 얼마죠? 이거 두 개야. 사실상 이건 해산물이 고리 하나 들어와줘야 돼. 어, 맞잖아. 맞죠, 맞죠. 왜 형 어떻게 들어가요? 아니 근데 마력이 저 정도 해줘야 돼. 된다는 거죠. 저는 참 오늘 짬뽕 촬영 있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어저께 또 술을 처먹고 왔습니다. 와. 와. 근데 맛박이가 해산물 못 먹지 않아요? 거의 잘 안 먹긴 하는데 한번 오늘도 먹어볼 수 있죠. 해산물 같이 안 생기긴 했어요. 근데 약간 머리 스타일이 멍게 해산 말미잘이긴 한데 해산물처럼 안 생기긴 했어요. 요즘 여기 새로운 분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 네 지금 큰일 났어 지금. 또 스타일 바꿔야죠. 약간 UFO 머리가 돼. UFO 머리 돼가지고. 아니 원래는 진짜 수세미인데 바꿀 때 되긴 했어 내가 봤을 때. 네. 야 이걸로 웃기기 한번 해볼래? 이걸 웃기게요? 나부터 할게. 시력 검사. 아우 내가 할라 했는데. 아 진짜 이걸로 어떻게 웃겨요? 해봐. 프로 BJ나 하면 해야죠. 아 나도 내 코드 별로 안 웃겼어. 해봐. 이걸로요? 어. 원래 이거잖아요. 숟가락 삽입. 짠! 아, 진짜 세게 때려.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 잘못했는데. 아니 진짜 날로 보였어. 왜 이렇게 세게 때리냐. 아니 숟가락 삽입. 숟가락 삽입만. 근데 진짜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짬뽕을 먹다 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개소리 존나 하네. 짬뽕. 야야 맘바가 단무지 가져와. 단무지 기계가 안 가져와 저들. 기계 아까 그랬지. 아니 안 되면 그냥 만기기 가자. 자자 단무지 많이 단무지 많이 단무지 많이 주말. 제가 못 나가가지고 망겨. 어휴 야 망겨. 로봇처럼 가자. 로봇처럼 SCV처럼 가줘. SCV 자 옵니다. 드랍시 옵니다. 어? 이거 진짜 큰데요? 로봇하고 괴물하고 같이 오네. 아니 형님. 네. 아니 이 정도 바다 전체를 집어넣는데요? 와 대박이에요. 와 아니 10만원 할만하다 인정? 인정인 것 같아 진짜. 이게 얼마나 크냐면 이게 화면으로 보면 잡을 수도 있는데 이거랑 비교를 해줘야 돼. 이것도 큰 그거잖아요. 그 우와 야 진짜 아 들어봐요 형. 아 진짜 큰 거예요. 진짜 아 진짜 들어봐요. 어 이거 뭐 가위랑 이야 와 이거 진정한 미쳤다 진짜. 이거 이거 뭐 면이 안 있으려나? 아 맛없이 좀 담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와 이거 망기는 혼자 먹어. 혼자 먹으라고. 사실은 촬영하시는 감투비 형님이랑 먹어야 되는데 눈치 없이 자기 혼자 메추리알 두 개 처먹었죠. 이게 망기입니다. 근데 네. 내가 가서 메추리알 먹어도 돼. 왜냐면 채소 여기 10개 이상 들어있어. 내가 봤을 때 그쵸? 야 맥주 하실 거 알아? 토포스 봐라. 대가리 잘라 그냥 시원하게 잘라. 너한테 악플 쓰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잘라버려. 망기 탈모네. 야, 진짜 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면 어느 정도 되냐 혹시? 3인분이라고 들었거든요. 3-4인분. 이게 3-4인분이라고요? 네. 6인분 아니에요? 아니 그 성인 남성 기준인가요 혹시? 아, 저 만기 기준으로. 아 만기 기준. 내가 봤을 때 6인분 해봤는데 5인분은 돼. 자 저희 먹어볼게요. 아니 맛 어때? 솔직하게 일단 이거 새우 같은데 어. 새우가 존나 큰데요. 이 새끼 새우 아닌데? 내가 봤을 새우인데 약간 중간에 불가사리랑 살짝 바람 폈어. 이 정도면 존나 커. 진짜 와, 말이 안 돼. 아니 이건 대야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초대야 초대야. 자 일단 먹을게요. 네.
오? 어때요? 존나 맛있어 진짜. 형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신라면도 매워 하는 거 별로 안 맵고, 이게 원래 짬뽕을 잘 못 만들면 밀가루만 나는 거. 그렇죠. 그게 아니야. 뭔지 알지 만기야. 어, 너는 어때?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매워도 못 먹거든요. 근데 이건 무조건 먹을 수 있고, 신라면 매운 정도의 한 단계 아래 정도.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무지가 많아. 존나 맛있다. 꾸바바 와야겠다. 와. 이거 먹어보기 잘 새우튀김. 존나 바삭해요. 그 국물에 빠져서 녹는 걸 줄 알았거든요? 아, 이렇게 맛있어요. 광주 청담 모아 아파트 살 때 그 앞에 새우튀김 아마 맛 똑같아. 통감. 아! 뭐죠 이거? 이거 맛방 머리. 아, 이거 뭐 녹색 쿼터제 때문에 들어갔네. 그게 뭔 말이야? 녹색 쿼터제가 뭐예요? 음식에 녹색 넣어야 돼 무조건 이제? 뭔 말이야? 이제 법이 생겼어요. 아, 진짜로? 풀이 너무 없으면 못 팔게 돼 있어. 아, 그럼 떡볶이도 그러면은 양파랑 넣잖아. 아, 진짜로? 아, 진짜 안 되고. 아, 이거 장난하지 말고 진짜로? 어. 야, 그러면 피카츄 돈가스 팔 때 그 옆에다가 뜨거운 같이 파냐? 아, 맞잖아. 맞잖아요. 진지하게 만든 거 봐. 장난이에요, 장난. 장난입니다, 장난. 벨 어딨지? 벨, 네가 소리 입으로 내요, 입으로. 야, 띵동 해봐, 띵동. 생송 해. 생송! 깨나 휴지 좀. 네. 바로 가, 그냥. 살아있는 거야, 이거? 살아있겠냐? 오. 아, 근데 진짜 눈에 들어갔어. 아. 잘 됐다. 형, 호해줘요, 호해. 호해주라고? 예. 와. 아, 이거는 진짜. 와, 뭐야, 이거? 새우의 조상님이잖아, 이거. 진짜. 새우 고조 할아버지, 이거 진짜.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때 최소 태평양에서 살던 애인데, 이 정도면. 약간 랍스터 정도네, 크기가. 작은 랍스터네. 와. 껍질 존나 단단하네. 갑옷 수준이네. 와, 이게 그거에 좋다 그랬는데? 피부하고 콜레스테롤. 뭐야, 새우요? 응. 새우 정력이 좋잖아요. 진짜로? 그냥 해봤어요. 하긴 내가 너한테 정력 물어보는 거 좀 아닌가. 왜요? 더 좋아요. 더 쓸만해요.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아? 안 써봤는데. 안 써봐서 모르긴 하는데. 예. 제 스스로 생각해봤을 때 괜찮다. 야야야, 맛봐. 근데 미안한 점, 이거 나 혼자 다 먹으려고 하고 있다. 어, 괜찮아요. 어. 괜찮아? 네. 그럼 이렇게 여기 머리잖아. 응. 머리 잘라서 줘. 아니, 머리까지만 내가 먹을게. 몸이 맛있는 건데 머리까지만 먹으라고 해. 이건 뭐예요, 근데? 살다 살다 전복을 몰라가지고. 바다 전복. 뭐예요 하는 처음 봤네. 아! 이 바다 전복이잖아. 바다 전복이요? 응. 근데 바다 전복은 뭐야? 전복이 강해도 달아? 전복 원래 민물에 나온 거 아니야? 아니야, 바다에 갔다. 순간적으로 방금 전복 껍질 먹으려 했던 거 진짜 억텐이다. 와, 진짜 알았으면서 좀 억텐하긴 해야죠 그래도. 와, 근데 역대 먹으러 간 것 중에 가장 비주얼이 제일 좋은 거 같은데. 장점이 생각났어. 보기도 좋은 먹은 떡이 보기도 좋다, 이런 말이 있듯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아니에요? 보기도 좋은 먹은 떡이 보기도 좋다, 이거 아니에요? 보기도 먹은 떡이 좋다. 와, 아니 그러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어, 이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요거 찍은 이유가 딱 하나야. 도대체 왜 10만 원인가? 궁금해서. 어. 야. 수세미 다워요. 설거지 하잖아 지금. 뭔가. 네, 역시 인간 수세미. 근데 움직이는데요? 어, 어떡해요? 와, 진짜 방송이 여러 배로 났다 진짜. 내 입으로. 아, 야, 그래. 나도 맞춰 줄게요. 잠깐 먹었을 뿐인데 산과 바다를 같이 먹는 기분이야. 동해서의 남해 같이 들어있는 기분이랄까? 맞지 않아? 맞는 것 같은데요? 뭔가 그게 말이야. 제일 인생 하면서 어이없던 점. 마빡 자기가 3년 공부했으면 법대 갔다고 했을 때 그게 제일 어이없어. 아니 근데 가능성이 있긴 해요. 안 해서 그렇지. 공부 좀 했습니다. 그래도. 아니, 몇 등이었는데? 320명 중에 이제 303등. 형은 몇 등이었는데요? 나 한참 전성기 100등 안에 들었어. 어, 진짜요? 어. 얘가 잘했잖아. 얘 전남대잖아. 얘는 이제 국립대. 저는 조선대. 맞박이는 무슨 대인데? 저는 동원대학교. 또 동원대 홍보대사 아마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제가 또 이제 요즘 좀 이제 나가니까 또 페이 좀 받아야죠. 와, 맞박이 많이 면했다. 아, 뭐 우리도 촬영했으니까 거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 1000만 줘야 돼. 와, 1000만 주고 손절해야지. 오늘 막밥이네. 막밥. 먹느라 바빠. 오, 라임이 씹어졌다. 먹느라 바빠가 어떻게 라임이 있어요?
자, 자기가 먹어봤던 짬뽕 중에 몇 등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봅시다. 형은 몇 등이에요? 솔직히 1등이라면 못 믿으실 것 같아서 2등 할게요. 저는 이제 솔직히 1등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매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방금 그렇게 세게 말하면 사장님 쳐다봐. 이거 NG대요. NG. 네, 저. 자, 저는 1등이에요. 대선물이 듣는 아니라서. 아, 너무 거짓말이야. 아, 근데 방송을 좀 진실하게 해야지, 이거는. 사장님, 보신 거죠, 사장님. 아, 너무 맛있어요, 와. 아니, 말하려는 거 말해봐. 그러니까 이제 매운 거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좀만 더 매콤하게 들어갔으면. 아, 그럼 1등이다. 올라갔다. 1등 했다.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매워. 나 땀, 땀을 안 흘리잖아. 아, 그렇네, 진짜. 그러네. 원래 김치찌개만 먹어도 땀 흘리는 사람이야, 나. 그쵸, 그쵸. 그 친구 안 흘리네, 진짜. 안 맵긴 하나 보다. 그니까요. 그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10만원 쓰고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하고, 엄청 비싸니까 그냥 짬뽕 먹어도 돼요. 1996년인가? 그때 어렸을 때 첫 짬뽕 먹었을 때 그거랑 비슷한 맛이네요. 1996년이면 저는 아직 안 태어났는데, 저 98년생이라가지고. 네. 98년생이요? 98년생이요. 너 나보다 형 아니었어? 아니 무슨 형보다 형이에요. 아니 누가 봐도 근데 1998년생이요. 동갑인 연예인 누구야? 신예은님, 전소연, 어, 트와이스 다현. 아, 다현 친구. 어, 어떻게 친구지 도대체? 그 다음에 여자친구 신비 지금 해체했죠? 아? 아니 아니 그냥 쳐다봤어요. 약간 살기가 느껴졌어요 솔직히. 이런 말이 되나? 네. 배부르다. 이거 배가 안 부를 수 없어요 진짜. 아니, 이거 만기 입에서 배부르다 라고 나온 거면 이게 진짜 먹어도 쫄 것 같지가 않아. 아, 먹은 거 맞아요 진짜?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알려,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리면, 이거 옥토퍼스 있잖아요. 네. 저희가 하나 먹었는데 하나 두 개를 줘. 아, 두 개구나. 두 마리를. 아, 그렇네. 네. 와. 탱구 왔으면 또 이랬을 것 같아. 이거면서. 탱구 요새 또 뭐 자기 뭐 무유리다 이거에 빠져가지고 죽었어요 진짜. 나는 그거에 빠졌는데 환원, 환원. 저는 요즘 그거 보는데. 저 빅마우스인가? 너잖아 빅마우스. 이 존나 크잖아. 근데 거짓말하고 진짜 방금 냄 냄새 존나 났어. 와. 아니 짬뽕 냄새, 짬뽕 냄새. 이거 무슨 옷이에요? 이거 그냥 옷인데? 어, 맨시티네. 야, 혼란. 오. 홀란드가 아니라 머리 펠라인인데? 근데 뭐, 머리 한 거 생각한 게 홀란드 머리 어때요? 진짜 구독자 다 빠질 거야. 노란 머리는 내가 봤을 때 네. 진짜 소화하기 힘들어. 근데 또 나는 잘 어울렸어. 노란 머리, 분홍 머리 이런 게 잘 어울리려면 얼굴이 피부가 하얘야 돼. 저 좀 하얘죠. 하얘죠. 피부 좀 좋아요. 만기형이랑 비교하면 좀 제가 하얘잖아요. 만기는 이제 약간 이제 피부가 이제 저그 피부. 그리고 저그 땅. 옛날에 환경이 드립 생각난다. 그 레고 녹은 거. 저는 별 다섯 개가 만점이라 하면 4.5에서 4.7. 솔직히 저도 한 4.3? 저는 4.25 주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생겼지만 약간 미식가예요. 아니 왜 죄송한데 당신 생긴 거를 저희 둘이를 포함시키세요. 죄송한데 여기서는 제가 완벽한 1등인데. 아, 제가 1등이죠. 뭐. 근데 투표 진짜 앞에 여대 앞에 가서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 아, 진짜 한번 아니 한번 제가 이겨요. 한번 진짜 하자. 아니 컨텐츠 할게요. 탱구랑 탕디까지 해가지고. 어. 그래서 1등 한 사람한테 제가 상금 걸겠습니다. 제가 그때 좀 꾸미고 하면 되죠. 왜? 너 그냥 솔직히 말할게. 너 모아이 석상이야. 근데 형은 뭐야? 형들은 들어갔어. 나? 나 탐캐치. 다 먹었습니까? 저도 배부르면 되지. 먹었는데 진짜. 자 일단 여러분들 저희가 네. 오늘 10만 9천 원짜리 먹어봤는데 진짜 먹고 싶은 분 와서 먹는 거 추천합니다. 이거 내가 100% 남겨. 이건 내가 봤을 때 찌양님도 못 먹어 진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콘텐츠 여러분들 저희 얼굴 대결로 한번 해. 진짜 존나 알봤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